함께하는 오늘의 미리 보기. 친구 탄이네는 얼마 전 이사를 했어요. 그래서 탄이와 행복이의 집도 새 단장을 했죠. 식당이랑 행복이 집, 그리고 밥그릇과 캐틀, 화장실까지 큰 맘을 먹고 구매했답니다. 그런데 탄이는 어딜 간 걸까요? 아, 탄이 새 집이 낯선지 에어컨 뒤에 숨어 있네요. 타나. Nope. 타나.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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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시크한 탄. 행복인 버스 적응했다옹. 이 집이 좋다옹. 집이 편하다옹. 불리다옹. 노프. 타나. 에 퓨 모먼츠 레이터. 키타워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탄. 계속 귀찮게 해도 탄이는 나올 생각이 없나 봐요. 행복이가 불편한지 휙 등을 돌려 앉아버리는 탄. 탄아, 왜 그래? 행복이가 그렇게 불편해? 이런 탄이 마음은 일도 이해 못하고 놀자고 계속 깔짝거리는 행복이와 일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탄. 탄인 쭉쭉이를 하고 행복인 근데 뭘 물어뜯는 거니? 시간이 꽤 지나고 헐! 행복이 혼자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탄이가 작은 집에 함께 들어가 있어요. 행복이는 예쁜 방댕이를 보이며 탄이를 귀찮게 하는 듯한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탄. 둘은 저 작은 상자 안에서 대체 뭘 하는 걸까요? 탄이와 얌전히 마주보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다 다다를 뽐내는 행복이. 행복아 그만해. 그러다 또 쓰러진다. 거봐, 내가 말했지? 탄인 일도 신경을 안 쓰는데 자기만의 혼을 불태우는 행복이. 저런 행동은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하는 행동이라던데 행복아, 혹시 탄이가 안 놀아줘서 스트레스 받은 거니?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둘은 이렇게 놀고 있네요.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행복이와 탄. 지금부터는 조용히 둘의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.
날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각.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네요. 타니와 행복이는 언제쯤 친해질 수 있을까요? 둘은 밤새 저렇게 서먹한 간격을 유지하며 어색한 밤을 보냈답니다. 끝까지 보셨다면 우선 구독이라도 부탁드립니다.